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전자전을 맞이해서 저희 다림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제품 iStudio와 이스튜디오를 가지고 감히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튜디오, iStudio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운 제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혹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듯이 이렇게 편안하고 또 그 내용을 멋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없이 하는 스튜디오다, 이렇게 지난번 비디오들에서 말씀드렸고, 역시 그 iStudio를 쓰게 되면 마치 여러분이 MBC나 KBS에서 하는 방송국 이상으로 멋진 방송국을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그림들을 조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모니터 프레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해서 하이라이트를 시킨다거나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는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림이 세계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개발한 이 iStudio와 이스튜디오가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의 강의나 여러분의 마케팅이나 학교의 교육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 세계 30억대 이상의 스마트 장치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스마트 강의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호텔이다, 학교다, 세미나실이다 하는 곳의 모든 강의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한 것도 많고 편집도 하기도 하고 그동안 10여 년간 사용되어져 온 여러가지 스크린 캡처 방식들과 e-learning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만든 방식들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방식의 강의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발표자가 이제 코너에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그 큰 대형 호텔에 가면 화면에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스위처를 써서 한다거나 하는 대부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때로는 강사의 모습이 크게, 그렇지, 표정도 다 읽을 수 있는 장면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큰 화면에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세 개의 가상 모니터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게 되는 방식의 새로운 표준화, 다림의 표준 프레젠테이션 기술들을 사용해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차별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약 15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특히 최근에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세미나실 하면 다 쓰는 프로젝터를 대형으로, 때로는 만 안시로, 때로는 5천 안시 루멘스라는 밝은 대형 프로젝트를 쓴다 하더라도 그 화면이 커져서 보여지는 노트북의 스크린처럼 얼굴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신 분들은 사실은 스크린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있다 오는 컨퍼런스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한계, 교실에서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강의를 드리는 문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칠판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 장치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인 강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이번 한국전자전에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을 보이는 이 iStudio, e-studio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텔과 컨벤션 홀이나 혹은 여러분 대형 교실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은 보는 분들에게 시원한 이러한 강의실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복잡한 강의실 안에서 1시간, 2시간을 강의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강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동안 200년간 사용된 칠판 교실과 약 20년간 사용되어진 프로젝터 방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한계를 이제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프로젝터 화면을 놓고 거기에 학생들은 프리젠팅 화면과 프리젠터를 같이 번갈아 보아왔던 교실의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다름의 iStudio, iStudio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국전자전의 제품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iStudio, iStudio 라인의 부분은 분명한 차이가 크로마키를 쓰느냐 안 쓰냐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강의실에서 듣는 것처럼 강의실 환경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질 수 있는 반면 이 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크로마키가 없이도 최대한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의 다름의 특허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튜디오는 소프트웨어로만으로서 여러분 노트북에서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툴로 강의를 만드는 그리고 강의를 보내는 인터넷에 방송을 하는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는 제품을 제공해서 저희가 이번에 90만원에 출시를 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프레젠테이션 장치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 그런 장치를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와 또 실제 HD급 카메라를 써서 하게 되는 그러한 장비로 만든 iStudio 스테이션 방송국이라는 제품의 턴키 시스템 즉 iStudio와 같은 케이스를 쓰고 같은 CPU를 쓰되 크로마키를 쓰지 않는 편리함을 사용하고 iStudio의 간결함을 활용하는 방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iStudio 스테이션이다 iStudio 방송국이다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사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iStudio 케이스와 장치와 하드웨어를 쓰면서 방송을 하는 장비가 바로 iStudio 스테이션이 돼서 이번 한국전자전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iStudio 240이라고 하는 모델은 iStudio 240은 크로마키 모델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3D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좌로 가면 좌측의 면을 보게 되고 또 우로 가면 우측의 면을 보게 되고 또 3D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3D 오브젝트들을 보여줘 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iStudio 340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DNA를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이 DNA가 밖에 나오게 되는데 그 DNA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밖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키워줄 수도 있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iStudio 340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 조이스틱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iStudio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반면 iStudio 240은 3D 물건들, 3D 오브젝트를 설계할 수 없는 사람들도 3D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편리하게 만들므로써 3D 엔진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2D들만 가지고 3D 스튜디오를 만들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식을 개발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강의를 만들 수 있게 제작된 시스템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iStudio를 소개해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을 획일적으로 그동안 선생님만 나오거나 칠판만 나오거나 혹은 노트북의 화면만 보내는 시대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강사와 선생님과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가 함께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지만 화면을 두 가지 정도 작은 거 큰 거로만 해서 편리하게 해주고 그것을 녹화, 화상회의,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장비가 바로 iStudio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장치는 여러분 노트북에 설치를 하고 모니터 하나를 더 옆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장면들을 스위처 믹서 방송 기능을 다 아주 고도의 기능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스튜디오 비디오는 지금 유튜브를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연결이 아마 파워포인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튜디오에서 했던 비디오들은 제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이스튜디오를 이용한 이스튜디오 스테이션 시스템, 즉 하드웨어를 다 저희가 구성을 하고 거기에 실제 HD 카메라 연결할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어서 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에서 USB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제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튜디오 시스템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HD 카메라나 혹은 SDI 카메라를 사용하되 이스튜디오 안에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난 크로마키 모드의 강의를 만들게 만들어서 턴키 시스템으로 그동안에 아주 단순한 강의 녹화 시스템이 아니라 강력한 녹화 장치가 되게 만든 시스템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만든 설명하는 iStudio 마이크로 시스템, 마이크로 스테이션, 작은 방송국이다 하는 iStudio 크로마키에서 이렇게 제가 제 방에서 멋진 스튜디오를 하듯이 크로마키 환경에서 만드는 강의 시스템이 돼서 그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저의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다. 컨퍼런스에서 쓸 수 있다. 교실에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카메라 옵션, PTG 등을 써서 혹은 강사 트래킹을 써서 만들게 함으로써 이 세 번째 iStudio는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환경을 제공해서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iStudio 방송국은 이렇게 강의실이나 대형 스크린에 들어가서 멋진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저희가 미국 ISD 전시장에서 보인 크로마키, 이동식 크로마키, 소위 크로미디오라고 하는 크로마키 스튜디오의 약자로 저희가 브랜드로 만든 크로미디오 월과 또 이렇게 마이크로 콘솔 즉시 올려놓는 것을 장착을 하고 카메라를 일반 소비자용 HDMI 카메라를 써서도 저렴하게 만든 지금 그러한 화질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 스테이션 옵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장치를 강의실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세미나하는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녹화한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사는 지금 그 녹화된 현장에서 보여준 것 이상으로 이렇게 현장에는 이러한 데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그 비디오로 방송이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현장 보는 것보다 더 낫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 연결이 돼서 아마 이 비디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ell as doing the basic technology and making applications that you can use on PCs, such as drag and naturally speaking and drag and dictate on Macintosh. 지금 이분은 실제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는 것을 지금 iStudio 마이크로 스테이션에 의해서 녹화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is making the computer talk by giving it some English to read. Or even embedding speech recognition inside their own applications. So today, just to mention a few trends before I show you what you can do with speech recognition.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비디오가 현장에서 하는 비디오보다 더 낫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컨퍼런스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 장치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iStudio와 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챌린지하고 있는 강의가 녹화되고 녹화된 비디오가 실제 강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과연 비디오가 실제 강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냐. 실제 강의실에서 지금 제가 보여주듯이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보여줘 가면서 다양한 가상 모니터 위에 여러 가지들을 보여줘 가면서 강의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유롭게 강사가 만약에 지금 제가 혼자서 하는 강의처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한 이 스튜디오와 아이 스튜디오에서 되게 되었다. 적어도
iStudio를 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노트북형까지 만들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이 프레젠테이션 혁명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여기 보이는 이 iStudio 메뉴를 통해서 간략한 스크린을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장면. 누구나 100만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로만 여러분 컴퓨터에서 무한한 프레젠테이션, 영원히 남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iStudio는 개인 컴퓨터에서 하는 솔루션 외에도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장치, 또 강의를 하는 장치를 녹화하는 장비로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iStudio 스마트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사용할 수가 있고, 비록 이때는 이번 9월달에 열렸던 그 산자부 주최, 미래부 주최 e-learning 소위 그 컨퍼런스 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다림의 e-learning 시스템을 써서 이렇게 멋진 극장처럼 나오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됐고, 이것이 녹화 방송이 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iStudio 240은 이렇게 더 간단하게 멋진 장면들을 무한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이 340은 3D 공간을 다양한 책상, 월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실시간으로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340의 기능을 간략하게, 만약에 천장 부분을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바꾸고 싶다, 만약에 붉은 형태로 바꾸고 싶다, 혹은 더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 또 플로어도 우리가 한번 우드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바꿔보기로 하고, 또 다시 나가서 그 월의 내용도 조금 더 붉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이렇게 더 강력한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 사용되어진 그 월을 한번 제가 컬러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컬러를 바꿔서 만들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iStudio 340의 장치로서, 이러한 3D 기능들을, 이런 장면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D만 가지고도 어떤 선생님이든 누구든 3D, 2D를 자유롭게 만드는 툴, 다들 쉽게 3D Max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스튜디오 디자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3D 스튜디오 안에서 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카메라 장면을 좀 바꾼다 그러면 카메라 장면을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의 실시간으로 바꾸고, 그 안에 있는 모니터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모니터를 잡아서 위치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 다 모든 작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튜디오 혁명을 저희는 iStudio 240을 통해서, 340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역시 비디오가 유튜브 연결이 용이치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40, 340 iStudio 기능 역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주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돼서, 이것을 가진 스마트 믹싱 기술, 이렇게 칠판과 노트북과 USB 도큐멘트 카메라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다림의 특허 기술로 앞으로 전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칠판을 쓰실 땐 칠판이, 노트북을 쓸 땐 노트북이 가상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이면서 편집 없이 강의를 만들어내게 되고, 강사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강사 트래킹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강사를 한 명이 추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자동으로 이와 같은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강사 캡처 기능도 존재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킹 카메라를 강의실 천장이나 뒤에 놓게 되면 강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깨끗한 강사의 화면을 배치하고 거기에 노트북이나 칠판 화면을 합성, 크고 작게 만들므로써 그 강의가 살아 숨쉬는 강의로, 감히 현장에서 보는, 듣는 학생들의 강의보다도 더 멋진 강의를 스마트 장치로 교실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보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렉처 캡처 장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스마트의 장점, 즉 교실 안에서 하는 강의가 교실 밖에서도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양방향으로 화상회의를 하듯이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이 이루어진다는 꿈같은 내용이 바로 이 iStudio와 iStudio를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은 Connected World, 스마트 세상과 연결된 방송과 프레젠테이션이 이제는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보기만 했던 프레젠테이션 시대에서 방송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고 그동안 교실에 가야만 됐던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교실 밖에서도 또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보는 강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교실의 강의는 즉시 전 세계에 열 군데의 교실들이 함께 연결이 돼서 질문도 대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방송을 무료로 할 수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아웃과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첨단의 스마트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컨퍼런스도 방송도 모두 다 새롭게 하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에 여러분이 다름이 iStudio와 또 iStudio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즐기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킨텍스에서 있는 다림의 3D 전시회에 많은 분의 참석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세상을 바꾸는 기술, 다림이 창조하고 다림의 세계에 자신있게 한국의 기술로 알리는 이 iStudio 기술과 iStudio 기술을 여러분이 충분히 즐기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